예, 트레이트입니다. Defining shared behaviors, behavior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코드가 있었죠. 요 코드. 이 코드 이전 에피소드에서 이게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보시니까 보면은 요런 에러가 떠요. 뭐라고 에러 떠 있나요?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binary operation cannot be applied to type T. T might need a bound for standard comparison partial order. partial ordering. 요게 바운드 될 필요가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잘 동작을 하던 코드가 이렇게 타입을 지정을 하니까 동작을 안 하고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네릭을 쓰지 않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나요? 인풋이 요걸 인풋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요것에 타입을 지정을 해주죠. 받는 것을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받는데 얘의 타입은 레퍼런스이고 그리고 어레이이고 거기 들어가는 타입은 i32이고 리턴되는 값은 뭐예요? 리턴하는 것은 largest 해서 인티즈가 리턴되죠. 따라서 i32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구동을 시켜버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잘 동작을 하죠. 아니네요. 아 밑에 캐릭터가 있었네요. 요 캐릭터 타입. 요건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다시 동작시키면은 컴파일에서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The largest number is 100. 이렇게 타입을 지네릭을 쓰지 않고 그냥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네릭을 쓰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니까 좋은 점이 있건 나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좋은 점은 굿. 더 굿. 굿이에요. 지네릭의 좋은 점입니다. 좋은 점이에요. 지네릭. 네.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단 말이죠. No repeat. 코드 블럭. 코드 블럭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배드라고 하는 것은 이 타입, 지네릭의 타입이잖아요. 타입이 매우 디테일하게 바운드 돼야 됩니다. 타입 should be bound. 이 바운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운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바운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트레이트를 공부했습니다만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이 들어서 그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트레이트를 정의하는 방식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밑에 트레이트 summary 해서 function 내 시그너처만 지정을 해요. 시그너처라고 하는 것은 인풋의 데이터 타입과 아웃풋의 데이터 타입만 지정을 하는 것이 요 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트레이트를 implement 한다,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러한 인풋 데이터와 이러한 타입의 아웃풋 데이터를 내는 펑션을 내가 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임플멘트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news article 해서 이렇게 headline, location, author, content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얘가 public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public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news article이 summary를 임플멘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summarize self string에서 이렇게 뭔가 요약하는 거겠죠. 어떤 news article instance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내보내는. 그리고 tweet도 있습니다. tweet도 똑같이 struct이고 필드는 이러한 필드들이 있고 마찬가지 tweet도 summary라고 하는 trait를 implement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게 되니까 이제 트윗과 뉴스 아티클은 둘 다 summary, summar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트윗해서 실제로 트윗 summarize 호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어려울 거 없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default implementation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미리 트레이트에 summarize라고 해서 이렇게
바디 펑션 바디를 미리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펑션 바디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별도로 내가 어떤 데이터 타입이 서머리를 임플멘트하는 데이터 타입이 서멀라이즈라고 하는 이 펑션 메소드를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들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게 디폴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뉴스 아티클 이 뉴스 아티클 가져볼까요? 복사해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 없이 이것만 있네요. 그러면은 통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트에서 이렇게 summarize author라고 하는 어떤 펑션 시그너처를 지정하고 summarize라고 하는 펑션 시그너처를 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폴트 임플멘테이션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윗의 summary를 임플멘트 할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summarize author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얘가 이렇게 임플멘테이션을 구성해주고 나머지 summarize는 안 하더라도 트윗이 안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플러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디폴트 개념이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디폴트 개념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츠에서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이 아이템인데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이냐니까 데이터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summary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템 summarize 불러올 수가 있죠. 왜냐니까 summarize라고 하는 것이 summary라고 하는 트레이트에 규정되어진 디클레어 되어 있는 펑션 시그너처인 경우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트레이트 바운드 신택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템은 어떤 데이터 타입이고 어떤 데이터 타입이냐니까 summary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에요. 이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도 표시되어 있는 경우 아이템1은 summary를 임플멘트했고 아이템2도 summary를 임플멘트했다. 이것은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T summary 그리고 플러스 신택스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우리 예제를 볼 거예요. 그래서 summary뿐만 아니라 display라고 하는 트레이트 두 개를 다 임플멘트한 그러한 타입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 뭐 트레이트를 한두 개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트의 종류도 쭉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 개를 할 경우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적는 것은 이렇게 적어도 되죠. T는 summary와 display를 다 임플멘트하고 그리고 이렇게 적죠.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 훨씬 더 짧고 깨끗하다고 하지만 그냥 이쪽 하나로 통일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주로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또 where claus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t가 display clone, u는 clone debugger 두 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t, u 이렇게 받고 그리고 isd2 이러면은 function 시그너처가 너무 길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길죠. 이럴 때는 이렇게 잘라내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잘라내서 where해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훨씬 더 보기 감명하죠. 그러니까 쓰는 방식입니다. 표시하는 방식이 훨씬 낫죠. 그리고 returning type 역시도 트레이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되는 타입은 summary를 implement한 데이터 타입이 return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죠. 트레이트의 쓰임새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return summarizable switch bool을 했고 스위치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return 타입이 트레이트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특정해야지 이렇게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타입이 얘가 넣을 수도 있고 얘가 넣을 수도 있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요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그 register 펑션 동작하지 않았던 거 있었잖아요. 요거였죠. 요게 그럼 동작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게 아니고 조금 더 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동작하지 않고 있는 거죠. 타입을 넣고 나니까 이게 동작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타입이 없으니까 동작이, 그러니까 지네릭을 넣기 전에는 잘 동작을 했는데 요걸 지네릭으로 넣게 되니까 지금 동작하지 않고 에러가 뜨는 거예요. 지네릭이 쓰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구체적으로 트레이트에 바운드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뭐라고 에러가 뭐라 뜬나요? 에러 좀 전에 뜬 거 다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파셜 오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이템과 이 라지스트라고 하는 두 개의 데이터가 서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이걸로서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네릭이니까 알 수 없죠. 여기가 만약에 i32가 들어가 있으면 i32는 서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서로가 3이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는 서로 어떤 게 큰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근데 지네릭으로 해놓게 되면 그게 그런 데이터 타입일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 타입이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partial equality가 아니고 order입니다. 그래, order는 비교하는 거고, 그것이고, equality는 같은지 여부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수정을 했죠. 그랬는데, 일단 비교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 수 없는 에러가 또 에러가 떴어요. 어떤 에러가 떴냐니까 cannot move out of type T. A non-copy slice cannot move out of here.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제로 인덱스가 제로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 T. 그렇죠? 이게 어레이로부터 꺼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인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레이에서 엘리먼트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레이 엘리먼트는 1, 2, 3, 4, 뭐 A, B, C, D 이런 건 다 꺼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꺼낼 수 없는 데이터 타입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1, 2, 3, 4나 A, B, C, D처럼 꺼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레이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카피예요. 카피. 그러면은 두 개의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깔끔하게 사라졌죠? 그렇게 타입 지네릭을 지정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데이터 타입을 지네릭 데이터 타입으로 바꿨을 때는 이런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트레이트를 지정하는 것. 즉 트레이트로 바운드 묶는단 말이에요. 이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타입의 종류, 타입의 타입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타입의 타입을 결정하는 것. 트레이트. 이걸 하스켈에서는 타입 클래스라고 보통 표현해요. 클래스라고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믹싱으로 표시를 하죠.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그냥 타입 오브 타입입니다. 타입 오브 타입. 타입의 타입을 지정해줘라. Types of a type. 이렇게 맞죠. 하나의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타입에 속했죠. 그죠? 요 T라고 하는 것이 Partial Ordering과 Copy라고 하는 두 개의 타입, 타입의 타입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Types of a type이라고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게 우리 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좀 부가적인 내용도 좀 남아있습니다만은 그 남아있는 것은 또 나중에 이어지는 또 섹션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예제 또 하나 좋은 예제가 있죠. pair 그리고 t, x, y 둘 다 struct입니다. pair 그리고 implement tier 해서 t를 앞에다 두고 있죠. 왜 이렇게 implement 뒤에 t를 두는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new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compare display라고 하는 function에서 또다시 pair t이고 얘가 이번에 뭐예요? 요 메소드 이 메소드입니다. pair 메소드 중에서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르죠. 어떤 타입이든 간에 다 요것은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기능을 지원을 하고 이 T가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능, 이 메소드를 불러쓰기 위해서는 T가 이런 type of type, trait를 implement한 type에 한해서만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좋은 예제예요. 그래서 예, 지난 우리가 trait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찬가지 라이프타임에 대해서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